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해외에서 구매한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오케이.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테니스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제품이 와서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개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 가지고 뭐 무슨 개봉이냐 하시겠지만, 이게 굉장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해외에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를 하다 보면 이제 적립금이나 이런 쿠폰 같은 게 많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제품이 지금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가 한 31달러 정도에 구매를 할수 있는 혜택이 있어서 부랴부랴 구매를 했는데, 이게 지금 한글 정발로 나와 있어요. 한글로 정식 발매로 나와 있고 유통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한글이 나올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더라고요. 그 젤다의 전설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지금 정발판인데, 요 젤다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보시면 유럽판이에요. EUR이라고 여기 이쪽에 써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품 이게 북미판임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출력이 돼요. 저는 지금 한글판으로 구매를 했지만, 뭐 젤다 같이 유명한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출시 전에 어차피 한글을 해준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북미에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정보도 많이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에이스? 닌텐도 마리오 스위치 에이스 테니스. 아이씨, 모르겠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마리오 카트 8 같은 경우에도 요거는 국내판이에요. 국내판이지만 카트리지를 보면, 네, 요거 지금 잘안 잡히는데 일본판으로 나와 있거든요. JPN 일본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을 지원을 하고요. 같은 마리오 파티죠? 마리오 오디세이. 마리오 오디세이 같은 경우에 제 거는 유럽판이네요. EUR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적혀 있습니다. 몰랐어요, 사실. 영상 찍기 전에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유럽에서 온 제품, 일본 거, 유럽 거 전부 다 한글을 지원을 하죠. 그리고 레이맨 레전드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구매를 했었는데, 네, 얘는 여기 이쪽에 USA라고 적혀 있어요. 미국 거죠. 그래서 한글이 나오느냐 했지만 안 나와요. 네, 원래 한글 기획도 없던 제품이고 유비소프트 제품이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지만 역시나 한글이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알면서 구매한 요 제품도 있죠. 스플래툰은 북미판을 사면 영어가 나오고요, 1호판을 사면 1호가 나와요. 요거는 다음에 제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문제의 작품은 마리오 테니스에 있습니다. 껍데기만 일단 살펴보면 영어가 잔뜩 적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소프트라고 써 있고, 여기 정작 KR은 없어요. KR은 없습니다만, 요쪽에 nintendoeurope.com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면 이게 유럽 건가요? 일단 밀봉이긴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에 정보가 있었으면 저도 아무 말 없이 했겠지만, 제품을 한번 개봉을 해보도록 하죠. 두근두근 됩니다. 근데 31달러면 저 같으면은 살것 같아요. 테니스, 그냥 공이 날라오면 툭툭탁 티키타카, 예, 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짠, 열었는데 이쪽에 아니나 다를까 EUR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유럽판이네요. 제가 구매한 건 유럽판이고요. 네, 미국 라쿠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31달러면 지금 우리 환율로, 살 때를 보면 이게 얼마냐? 35,627원. 35,627원이면 G마켓, 옥션 등등 오픈마켓에서 구매를 해도 이 가격이 나오지 않아요. 아, 요 파우치 탐내시는 분들 많은데, 미국 아마존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때 15달러인가 16달러 주고 구매를 했습니다. 트래블용인데 괜찮아요. 네, 그럼 이제 카트리지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닌텐도 카트리지 그거 아시나요?
닌텐도 스위치 카트리지는 뭐 애기들이 먹을 수도 있어서 입에 대면 좀 쓴맛이 난다고 그런 기사를 봤었는데 아이고 침이 묻었네. 쓰지 않아요. 아이들의 미각은 대단한 거 봅니다. 아무튼 일단 시작. 그러니까 뭐 한국어 계정으로 실행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어우 죄송합니다. 먼지가 잔뜩 있네요. 나가는 법이 있었는데 또 몰라요. 우리나라는 패치를 받아봐요. 젤다도 그랬어요. 젤다도 패치를 통해 한국어를 지원을 했기 때문에 패치를 받아보도록 합시다. 1분 정도 걸리는데 한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게임에서 로컬 언어로 플레이하느냐 아니면은 타국 언어로 플레이하냐에 따라서 몰입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마리오에서의 멘트는 아까도 보셨듯이 끼야 우후하 우하 이렇게 뭐 약간 뭐 이랬던 거였기 때문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패치를 한 다음 패치한 다음에 마리오예요. 마리오 이스 나옵니다. 오 한글이 나오네요. 이로써 어디 갔어? 돌려줘 내 패키지 여기 있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를 여기 한글화가 없죠? 북미에서 구매를 하셔도 네 정확히는 유럽판에서 한글이 나오네요. 아마 정발판도 유럽판일 거예요. 여기 한글 보이시죠? 패치를 통해 지원을 하는 걸 보면 저렴하게 구매를 하는 게 갑인 것 같습니다. 쿠파주니어 이쪽에 나오죠? 피치공주 피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것은 마린스타디움입니다. 이곳 토너먼트 결승전도 맞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파란 버섯들이님 여시 마리오 피치공기 최상을 보고 랄랄라. 그래서 가족들이 즐기기 좋은 게임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한글이 나와서 너무 좋네요. 우승을 축하드려요. 완벽한 호흡이었어요. 저는 빨간 버섯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네,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북미에서 구매를 하기는 했지만 들어있는 타이틀이 유럽 버전이었기 때문에 한글이 나오는 걸 수도 있고요. 패치를 통해서 지금 패치를 통해서 한글이 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또 만약에 USA로 찍힌 이렇게 레이맨처럼 아예 USA로 찍혀있는 마리오 테니스 에이스가 있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북미 쪽에서도 데모 했을 때도 한글을 지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글을 지원하는 닌텐도 타이틀은 북미나 뭐 일본 지역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한글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마리오 오디세이 정발판도 유럽판이고요. 마리오 카트는 일본판 그리고 젤다 정발판도 유럽판. 얘는 완전히 카트리지부터 그냥 독일 거예요. 독일 거. 여기 써 있는 말 보이시죠? 다른 애들은 그래도 좀 약간 티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근데 레이맨 같은 경우에는 뭐 USA라고 써 있으니까 그럴만하죠. 네, 이쪽 이후 USA로 적혀있는 타이틀은 그냥 아예 북미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시면 댓글로 정보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웬만하면 한글로 나온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네, 콘솔 게임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정발판을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정발을 구매를 하는 편인데 스위치가 일을 안 하네요. 닌텐도 스위치 자꾸 골판지 같은 거 잘라서 아이디어는 좋았어.
만들 생각하지 말고 스위치가 이랬으면 좋겠네요. 혹시나 북미판 구매하는데 한글 때문에 좀 약간 걸림돌이 있으셨던 분들은 제가 확인을 시켰습니다. 구매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저도 궁금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말끔하게 해결이 돼서 기분이 좋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더라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